running, chasing every beam of sunlight. We're running after all the color. Galaxies we will discover. Up above the ground, reaching for starlight. We're defying gravity. There is nothing else we need. 30,000 feet, the clouds go by. We're going faster. It's just you and I. Our dreams inside, our dreams inside. We don't need the world below. We'll fly like airplanes. We'll fly like airplanes. It's just you.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아라임입니다. 세아라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근래에 좀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이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고 아직 블로그 리뷰도 별로 없고 유튜브에서도 리뷰가 별로 없네. 여러분들이 최근에 좀 가장 많이 문의를 주셨던 보닉스 사이어박스 두 개를 들고 왔습니다. 보닉스. 자, 우리나라에서 우선 자동차 용품, 세차 용품 중에서도 브라질 제품은 최초로 수입이 됐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닉스라는 제품 그리고 브라질이라는 제품 사실 이게 아주 이렇게 그 친근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분위기 조금 생소하지? 네, 보닉스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보닉스는 일단 우리가 얘기한 대로 브라질의 이 브랜드이고 2005년부터 이 120가지 종류의 이 제품들을 만들면서 이 브라질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라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30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뭐 제품도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가 알아야 될 또 자동차에 바르는 카나우바 왁스 있잖아요. 그 카나우바 왁스를 보닉스에서 직접 생산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생산한 카나우바 왁스를 본인들의 제품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카나우바 왁스는 브라질산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순도가 가장 높고 거의 이제 가장 높은 등급의 카나우바 왁스가 나온다고 해요. 그걸 같이 직접 재배하고 같이 넣어서 본인들께 짱이다 라고 일단 외치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맛집으로 따지면 뭐 카나우바 뭐 맛집 뭐 이런 건가? 그런 느낌 아닐까? 그게 뭔 소리예요? 무슨 뭐 헛소리 하시는지 저는 잘... 제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볼까요? 아, 예. 자, 첫 번째로 이 보닉스의 네이티브라는 제품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 제품에는 카나우바가 5%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5%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작은 수치 같잖아요. 근데 카나우바에도 등급이 있어요. T1부터 T2, T3, T4까지 이 네 단계로 나눠지는데 가장 높은 순도를 가진 T1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금에서 14K, 18K, 24K가 있는데 24K를 50% 녹였냐? 아, 예를 들어서 24K를 5% 녹였냐? 18K를 5% 녹였냐? 14K를 5% 녹였냐에 따라 상태가 달라지겠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사용을 해볼게요. 제품을 바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카나우바 계열이라고 그러네요. 그냥 초미세 트릭을 넣어놨네요. 되게 미세하게 문사진다. 작고 양도 작게 문사가 됩니다. 이 반 넘어지 마세요. 반. 아니, 본넷을 다 덮으려면 이게 한 6번 정도는 꺼내야 되네. 이 상태로 작업을 해볼게. 어, 작업성은 좋다. 어허? 아직 몰라. 응? 향도 아니야, 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향은 카나우바 티까지가 않네. 무슨 약간 열대과일 향 뭐 이런 쪽인데? 어? 약간 샴푸 같기도 하고 이거 진짜 향은 되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약간 퍼지네. 약간 이거는 그냥 샴푸 냄새라고 생각해도 굉장히 될 정도로 좋은 향이 나요. 그리고 지금 이게 6번을 제품 분사를 하고 한 번씩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지금? 일단은 잔사가 남지 않고 작업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네. 잔사가 안 나왔어, 잔사가. 어, 생각보다 펄이 반짝반짝거리는 어, 그런 효과는 있네요, 많이. 도장면이 좀 투명해진 느낌은 있습니다. 확실히 카나우바 특성상 살짝 투명해지는 느낌은 같기는 하는데 좀 더 진해진 것 같기도 하고. 진해졌어. 왼쪽에 비해서 많이 진해졌어. 오른쪽이 많이 진해졌죠? 네. 색감이 더 진해지긴 했어. 근데 원래 여기 이 스월들이 있었잖아. 이 스월들을 더 잘 보이는 것 같아, 깨끗해지니까. 그렇긴 하다. 아, 그리고 지금 이 상태가 제 편집자한테 이제 제가 차를 물려줬어요. 물려줬는데
안 보이는 수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지금 현 상태는 지금 팔찌가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두 번째 제품 사용해요. 블렌드라는 제품인데 블랙 차량 전용으로, 블랙이나 혹은 어두운 차량 전용으로 나오는 건데 이 왁스가 이 수술을 가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쵸, 자꾸 저길 보게 되네. 메인 카메라를 보셔야죠. 얘도 좀, 근데 진짜 막 얘가 진짜 코코넛 향이네. 아 그렇네요. 그죠? 아, 그렇네. 이제 두 모양을 사용을 해볼게요. 오, 코코넛 향 진짜 진하다. 달달하니 오늘 많이 얻어주긴 한다. 좋네. 잔사도 안 남네. 오늘 이게 무슨 일이네. 왼쪽 게 더 진해지네. 여기 잔사 남았다. 아, 내 건가? 우선 이 블렌드라는 제품은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일반 블렌드가 있고 얘는 블랙 에디션이 붙은 블렌드거든요. 응? 아, 자꾸 제가 저기 봐야 되는데 여기 보는 거죠? 감독님이 저한테 가까이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가까이 가셨어요? 왜 가까이 가요? 촬영, 아, 지금 방송하는데. 흐름이 꼬트러지게. 아, 진짜. 제품 잡아야죠. 그래요. 아, 블렌드는 그렇게 두 제품으로 나눠져 있는데, 블랙, 이 전용 블랙 에디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착색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착색제가 뭐냐? 그냥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식용색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식용색소이기 때문에 어두운 차량이 약간 블루. 너무 많이 나오구나. 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파란색 식용색소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착색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이 일단 이 수월 마크를 살짝살짝 가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난반사라는 것들을 정반사로 딱 빛을 내게 해준대요. 그 효과 때문에 수월을 살짝 가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형 문제가 있다고는 했었는데 이렇게 하얀 털을 쓰니까 확실하게 보이네. 이거 만약에 이렇게 분사하다가 자기 옷에 이렇게 묻히면서 하고 있으면 이거 하얀 색깔 옷 입고 막 이렇게 하다가 지들끼 봐봐. 모자에 싸보면 안 돼?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저기도 하얀 티가 있네. 하여튼 이게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위험에 대한 문제가 대주사에서도 일단 얘기는 하는데 장점이 더 단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혹시나 이 차량 도장면에 지금 차세치가 좀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깨끗한 면으로 한번 닦아볼게요. 그러면 아 묻어 나오는지 빡빡 한번 문질러 봐야겠네요. 묻어나오긴 않네요. 블렌드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카나우바가 2%, SiO2가 3% 들어가 있고 둘이 합치면 하이 그로시 왁스예요. 이렇게 하면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색물을 잘 달라붙고 따로 두 번 작업을 했을 때 타월에 다시 묻어나오는 건 없는 거 보니까 분사할 때 특히 흰옷 입고 작업해서 잘못 치면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바르고 나서는 상관없네요. 몸을 이렇게 문대는 것 자체가 이러면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2차 이염은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봤을 때 진짜. 이쪽이 확실히 검았네. 네. 확실히 짙어지네. 이쪽이 확실히 검해지면서 여기 원래 수월이 이렇게 막 이어져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딱 경계선 끼기면서 여기가 좀 가려졌어요. 확실하게 착색제가 있으면은 제가 궁금한 게 없으면 착색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색칠 공부했다 치고 두 번 세 번 더 작업하면 좀 더 없어지나? 아 색칠을 진하게 하는 건가요? 네. 이럴 거면 그냥 제동장 하는 게 조용히 하세요. 지금 호흡이 흐트러지잖아요. 제동장 얘기가 왜 나와요? 아니, 지금 신중한 작업하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차라리 라카 얘기를 하시는 거. 라카 뿌려줄게요. 잘 뿌려요. 아니요 죄송해요. 와 근데 진짜 반반 차이 엄청난다. 아 근데 뭐 아니 효과 있는 거 없는 거 진짜로 있는 거 같은데? 아닌가? 이렇게 작업하다가 확실히 타월 딱 뒤집어서 이게 손이 안 가네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뒷면으로 좀 닦아야 되는데 손이 안 가네요. 잘 축축해 지금 이게 손에도 묻어요? 손에는 안 묻는 것 같아요. 손은 안 묻어요. 아깝다. 아니면은 제품 한번 써. 내 손에 싸보고 직접 닦았을 때 이게 지든지 그게 묻는 거예요. 손에 한번 싸보자. 손에 내 손가. 아니 그럼 왜 손에 싸? 얼굴에 쓰면 되지.
오래 샀다가 만약에 안 지워지면은 하루 종일 그러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야지 영상 거기 나오잖아요. 맞죠. 얼굴에 뭐 이마에다가 쏠까? 그럼 얼굴에 못생김도 가려지고. 못생김이라뇨. 못생김도 가려지고 쏠 가려지듯이. 그렇죠, 그렇죠. 닦아봐 손으로. 야, 그 아니 그 타월을. 아니 아니 손 아니 아 그래 이거 닦아봐. 손을 묻는지 안 돼? 묻지 않는다. 신기하네요. 오, 왜 이렇게 해줘야 돼? 그렇지. 되나요? 만약에 오, 진짜 잘 갈아준다. 오, 근데 진짜 잘 갈린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차이를 한번 보세요. 한국도 내가, 내가 들어줄게. 이게 이렇게 직선으로 써야지 잘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게? 아 지금 여기 그거 조명 안 비치고 딱 잡혀요. 제가 확실히 잡아볼게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요거 한번 봐봐요. 왼쪽 이모, 아, 오른쪽 부모.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음성. 그리고 이쪽도 수월을 한번 가려볼게요. 어느 순간 이것만 쓰게 된다. 이게 신기하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 진짜 잘 가려지긴 한다. 바로 가려진 게 눈으로 보인다. 오, 진짜 잘 가려지긴 한다. 확실히 그 코팅제들이 보면은 우리 제품은 술도 잘 가려져야 하는데 그렇게 만족도를 올려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단 얘 같은 경우는 블렌드죠? 블렌드? 아, 커피가 생각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만족할 만한 정도로 가려지긴 해요. 물론 100% 가려지는 건 못하지만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잘 가려주고 재생력을 확실히 한다. 주작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호를 가려주는 게 굳이 글레이즈를 사용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만족함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글레이즈 사용이 귀찮으신 분들한테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뿌려보죠. 많이. 아, 그만큼. 아, 더 뿌려볼게요. 향은 진짜 얘가 압도적으로 좋다. 네. 진짜 퍼져. 얘는 즐거운 향을 주네. 약간 풍선꿈 같지 않아? 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진짜 달달한 좋은 냄새 납니다. 달달하게.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얘도 정말 기름지고. 자글자글한 광이 잘 올라와요, 진짜. 엘룩이 바로 올라온다. 예, 네, 자세히. 그리고 작업은 원래 카라바왁스들이 좀 약간 그 늘어지는 잔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잔사들이 좀 남는데 정말 깔끔하게, 정말 쉽게 없어집니다. 본넷도 그렇고 이 연분작도 지금 한쪽 면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얘도 약간 위험 있다? 이렇게? 어, 그러네? 여기 보이죠? 살짝 있다. 보이죠? 네. 일단 이렇게 하나? 네. 이 정도면은 일단은 작업석에서는 둘 다 합격점을 줄만하네요. 굉장히 쉽다. 확실히 아크릴룩, 웬룩 딱 나뉘는 것 같아요. 얘는 좀 더 아크릴틱하고. 확실히 이쪽은 그냥 투명하고 그 카노바 왁스를 원래 바르다 보면은 투명한 광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걸 좀 더 색표현을 잘했고 이쪽은 진짜 확실히 진짜 이게 색감에 좀 더 초점을 잘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어두운 색상 전용인지 그걸 알 것 같아요. 나중에 아마 밖에서 보면 이쪽은 더 환하게 보일 거고 이쪽은 좀 더 묵직한 광을 보여줄 거라고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네이티드 저왁스 같은 경우는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내가 만약에 어떤 카나바 왁스 뭐 정말 웬룩만 갖고 있는 정말 무거운 것만 갖고 있는 이번에 EXQ처럼 정말 무거운 것을 갖고 있는 보치 왁스를 발라주고 저 네이티드 왁스를 발라주는 게 조합의 결과물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독 사용에서는 글쎄 나는 솔직히 단독 사용은 별로 그렇게 그거에서 아주 우리가 요즘 최근에 써봤던 왁스 코팅제 중에서 그거를 써야 된다라는 이유를 굳이 뽑으라면 없음. 향 빼고
그리고 보닉 스포팅제 자체가 우선은 블렌디드 고치혁스가 있고 네이티드 고치혁스가 따로 있대. 아, 몰랐지. 다치스라고 있더라고. 다치스. 블렌드 고치혁스 위에 블렌드를 발라주고 네이티드 왁스 고치혁스 위에 젤을 발라주고. 그거 어딨어요? 아직 수입이 안 됐답니다. 감독님 좀 가지고 와주시면 안 돼요? 전화해볼게요.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왔고 그래서 벌써부터 이게 총평까지 가기 좀 그런데 그래서 아무튼 간에 소비자 입장으로 볼게요.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 지금 저걸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치? 작업성이 쉽고 향이 좋고 약간 반짝거리는 향이 나온다는 우리나라에도 많거든요. 그치? 우리나라 국산 제품도 뭐 막말로 피막감이나 전체적인 느낌만 보면 최근에 블랙 그 타이거 에디션 있잖아. 그게 훨씬 더 나았지. 얘는 좀 얘기가 달라. 얘는 조금... 단독사용으로도 충분히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좀 작업하면서 저희가 뭐 느껴보겠지만은 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속력이 3개월 정도 된다고 해요. 카라우바 계열에서 3개월이 가는 게 뭐 디테일러들은 뭐 지속성은 무의미하다라고 하지만 3개월이 진짜 가는데 살짝 의미는 있기는 하고 그리고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SI유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4개월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제 뭐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난 저게 이제 의심이야. 물론 흰 차에 바르면 어울려요랑 뭐 슬립감이 좋아요 혹은 뭐 비딩 이뻐요 뭐 있을 거예요. 그 뒤에도 아마 본인들이 주장하는 뭔가의 장점들이. 근데 그런 제품은 우리나라 제품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더 특별한 감성이 없어. 아직 조합의 결과물을 뭐 고치악스랑 저거랑 조합했을 때 조합의 결과물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단독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일단 이 작업성이나 향이나 혹은 슬립감을 같이 만들었잖아. 슬립감 와 참 오늘 안 느껴지. 두 제품 다 8시간 지나야 보다 완벽한 슬립감이랑 완벽한 그 광도랑 완벽한 퍼포먼스가 나온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래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쓸 이유가 없다니까. 하루 동안 경화 시간을 가진 뒤에 비딩샷이 어떤지 그거 보고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즐거운 노래를 듣고 계시고 저희는 하루 뒤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자 오스타. 그래요. 조금 이따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와, 나, 와, 미쳤다. 와, 나, 감동 먹었음. 오, 진짜요. What if we find the reason why neither of us can walk away? I know that you're not looking for somebody. Let me be the one tonight. Don't need to suffer through some heartache. Just let me be the one tonight. Be the one tonight. Be the one tonight. 하루 동안 개발을 시키고 이 경화 시간을 잘 지켜줬는데 이 뜨거운 여름철에는 이 카나우바가 녹으면서 이 헤이즈 현상이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보닉스 제품은 지금 헤이즈 현상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이게 보닉스만의 그 특별한 기술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헤이즈가 그, 생기지 않는 그거에 대해서 오프닝하지 않나요? 아무튼 본인들만의 기술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슬립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만져봤을 때는 지금 내가 손이 좀 뻑뻑하긴 하지만 아 대박입니다. 어제랑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카드를 한번 올려볼까요? 네. 이쪽이 네이티브. 네이티브. 살짝 올라온다고 했는데, 8시간 뒤에. 8시간 뒤가 이제 진짜 퍼포먼스를 했는데, 블렌드 제품이 좀 더 쓸까 하면 좋게 좋았습니다.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한 10점 만점 중에 한 3점, 4점 수준? 3점, 4점. 광도는 어제 작업했을 때하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네이티브는 이 밝은 광을 보여줘가지고 어두운 색상도 되지만 이 좀 더 이 밝은 색상 촬영에 좀 더 어울릴 것 같은 광을 보여주고 있고 이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이 어두운 색상의 촬영들의 이 묵직한 그런 깊은 광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어두운 촬영에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지금 이 상태, 이 그늘막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로 보면 좀 구분하기 어려운데 아까 햇빛 밑에서 보고 그늘 밑에서 보고 자꾸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이 사이에 경기가 있는 면은 확실히 사람 먹는 건 확인이 됩니다. 딱 보이더라고.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검정 차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단독으로 사용해도 충분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좀 흰차 전용으로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을 정도로요. 어? Oh, I wanna feel something. I just wanna breathe again. Dive into the deepest end. Oh, I wanna feel something. Let me get back in my body. Oh. Again, 초발수인데도 슈팅이 굉장히 좋긴 하네요. 네이티브가 비딩들이 작다. 되게 작은데 잘 튕겨네. 그리고 옆면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도 그런데 계속 미끌미끌해가지고 물방울들이 잘 못 붙어있는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춤을 추고 있어 아주. 원래 이렇게 물이 좀 작으면 물을 잘 못 튕겨내는 습성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본넷 위에 뿌리면 그렇게 앉아있는 습성이 좀 있는데 네이티브는 그래도 잘 튕겨내주네요. 이 정도면 You wanna stay, baby, just don't walk away. I need you now, faded out. All the time we spent alone, fighting through the firestorm. Don't let me down, I need you now. Cause I'm feeling worn out, it's getting to me. Lost some heart trying to get on my feet. Caught in the madness, I feel you somehow. Don't let me go, I need you right now. I wanna be next to you, you wanna be next to me. Holding our paper hearts, fading out broken dreams. I wanna be next to you, you wanna be next to me. Holding our paper hearts, fading out broken dreams. I wanna be next to you. 확실히 비딩 슈팅은 진짜 카나우바 고치 학습하는 느낌이 정말 잘 나긴 나요. 비딩들이 확실히 좀 못 달라붙어 있는 느낌은 정말 강하게 나옵니다. 메인 화면을 보셔야죠. 네. 아, 나 자꾸 저쪽을 보게 되지? 그리고 블렌드하고 네이티브하고 솔직히 서로 바꿔놓고서 모르는 사람한테 와서 비딩 슈팅만 봐라라고 하면 절대 못 느낄 것 같습니다. 못 맞출 것 같아. 못 맞춰, 이거는. 이 두 제품이 좀 장점을 많이 부각시키는 게 비딩 슈팅이 굉장히 커, 그리고 방어성이 좋다라는 말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비딩 슈팅은 좋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맞는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이 둘 중에 하나를 써라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요거 블렌드를 쓸 것 같은 느낌. 저도 블렌드요. 네. 그죠? 네. 솔직히 저거에 말하면 뭔가 큰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미가 당기는 포인트가 살짝 부족한 느낌. 그렇긴 해요. 네. 일단은 이 두 제품 다 고치악스가 블렌드 고치악스랑 네이티브 고치악스 따로 있다고 하니까 글쎄요, 그때까지 손을 더 대볼라나. 블렌드 같은 경우에 저 개인적으로 한번 정도 써보고 싶긴 하거든요, 제 차량에. 근데 특히 저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그 고치악스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써볼 것 같습니다. 저는 손대신 아닐 것 같은 느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 두 가지 제품을 비교하는데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두 가지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얘가 얼마죠? 블렌드가 22,000원, 네이티브가 21,000원. 1,000원 차이 난단 말이에요. 1,000원 차이. 자, 보닉스라는 브랜드가 궁금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예요. 브라질에서 처음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이 영상이 궁금해서 클릭하셨을 때 내가 만약에 어두운 색상의 차량을 타고 있다 하면은 블렌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 나는 약간 유색이다, 흰색이나 뭐 빨간색이나 또 무슨 색이죠? 밝은 색상 할 때. 아, 밝은 색상이다. 그러면 보닉스가 어울릴까요? 라고 하면 저는 이제 모르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히 어두운 차량에 블렌드 쪽으로, 그리고 1,000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차량에 이 브랜드가 관심 있고 이걸 꼭 써봐야겠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블렌드 쪽으로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남겨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보닉스 브랜드의 두 가지 제품을 사용을 한번 해봤는데, 보닉스 브랜드의 다양한 라인업들도 많을 텐데 오늘 저희가 사용했더니
두 가지 제품들도 나쁘진 않았었지만 나머지 라인업들도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어떤 감성을 보여줄지 브라질만의 그게 참 삼바 감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150가지 정도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국내에 출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기대가 되는 브랜드 중 하나는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왁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왁스에 대해서 그냥 총평을 내리자라고 이제 보면은 글쎄 카나우바가 들어가고 이렇게 초발수가 나오고 광도를 이렇게 딱딱 나눠서 표현한 거는 정말 좋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획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굉장히 반가운 건 사실입니다. 이런 기술력이 들어왔다는 거는. 근데 아쉬움이 살짝 남는 것도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맞아. 제 생각에는 보닉스가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을 때는 아마 고체혁스가 시즌일 때 고체혁스가 수입이 됐을 때 이 나머지 것들의 조합의 결과물들이 정말 잘 나왔을 때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아,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을 때? 아직 이거 두 개 가지고는 이렇다 저렇다 왜냐면 나머지 게 150까지 되고 그 다음 고치왁스가 있잖아요 일단은. 그렇지. 솔직히 카나우바 하면은 떠오르는 건 고치왁스인데 그게 들어왔을 때쯤 보닉스의 바람이 좀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해가 좀 이제 노을이에요. 살짝 지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보닉스만의 광도를 멋지게 좀 잘 잡아드리면서 다음 세차용품 리뷰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